16번에 30.8. 38 아니야? 30.8. 아, 아. 17번에 2.2배. 2.2배예요? 18번에 6.5. 19번에 8.8. 6.5, 8.8. 자, 20번에 오른쪽이 크다. 크다. 자, 21번에 25, 250, 2500. 2번 64, 640, 6400. 자, 22번에 5.2. 23번에 6. 24번에 14 나누기 1.75는 8. 그래서 8 상자. 8 상자.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 25번에 28.4. 그다음 26번에 16cm. 16? 네, 16이요. 27번에 0.5. 그다음 1.35. 그다음 29번에 오른쪽이 크다. 30번 664.1. 664.4 아니에요? 664.1. 배 사가졌어 이제. 배. 네. 배.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31번에 0.03. 3? 0.03. 3? 네. 0.03. 아, 31번에요? 네. 야, 그건 31번에 0.03이에요? 네. 32번. 32번에 054. 반복? 네? 어디죠? 32번에 054가 반복됩니다. 이건 이거 원래고. 아,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네. 이런 문제 푼 적이 없어가지고 네. 모르겠네. 알고 있어. 자, 33번에 5. 자, 34번에 33번에 5. 어? 나 맞췄는데 풀이가 없어서 찍었어. 그냥 말했다 해. 자, 그 다음 34번에 위에 네모예요. 2.9. 35번에 세 봉지 2.9kg. 이렇게 넣어야지. 왜 딱 세 봉지가 어떻게 와. 36번 민준이 채점 안 하고 뭐하니? 아, 얘 뭐야? 채점은 채점 안 하고 뭐해 지금? 36번에 7. 0.2. 아니, 7개 0.2 리터. 0.1이라 해놓고 2리터 먹었다고 했는데. 37번에 36번 한 번 더. 36번에 네모는 7, 0.2. 그래서 컵의 수는 7개, 남은 주스의 양은 0.1리터. 37번에 9, 2.4. 9.4? 9와 2.4. 그다음 38번 5개, 7.3g. 5? 5개, 7.3g. 네. 그 다음 39번에 20. 40번에 0.25. 너무 어려워. 41번에 4.5. 오씨, 힘든데? 다음 42번에 17명. 오케이. 43번에 35번. 34번. 44번에 0.07m. 45번에 105.7km. 105.7kg. 46번에 5.87kg. 105.7이요? 네, 105.7. 46번에 5.87. 47번에 18.3. 와. 자, 왜 틀린 거 먼저 이게 너무 보시고. 어려워요. 아니, 47번 못했네. 뒤로 가면 여기서 여기 뒤로 가면 더 어려운 것도 많다고 그랬잖아. 20. 뭐라고? 26번이 뭐예요? 26번? 어. 자, 26번에 16. 야, 니네 좀 조용히 하면 안 들려. 뭐라고? 18번. 18번에 6.5.
그 15번이요. 사실 이쪽. 아니 이쪽에 15번부터요? 네. 아 손가락이 높아. 15번. 자, 어떤 수를 넣으면 네모가 곱해져서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1.1을 넣었더니 3.12가 나왔다면 네모는 얼마일까요? 뭐 어렵지 않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상자에 1.1을 넣으면 여기다 네모를 곱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3.12가 나왔대요. 아, 문제 이해를 못했네. 문제 이해를 못한 거지. 자,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치? 네모는 그러면 3.12 나누기 1.2 해주시면 됩니다. 나눕니다. 자, 자, 또 질문. 끝이에요? 네. 아, 저 질문해야 되는데 저 써야 되는데. 쌤, 46쪽에 5, 6번. 46쪽에 45, 46, 5, 6번. 자, 45번, 46번. 자, 3시간 30분 동안 37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 버스가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 동안, 기준이 누구야? 시간. 1시간이지, 그치? 시간이지? 그럼 내가 뭘로 나눠주라고 그랬지? 시간. 그치? 370을 뭘로 나눠줘야 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바꾸는 거 조심해야 돼. 3시간 30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적어야 돼? 곱하기 다시. 내가 얘기해놓고 당황스러워서. 자, 370을 3시간 30분을 분이 섞여져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으로 바꿔서 적어줘야 돼. 맞아요? 그치. 왜? 30분은 60분의 30이니까 3과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끝났어. 자,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370.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2분의 7.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그냥 곱하기 역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370 곱하기 7분의 2 해주시면 되겠죠. 7분의 740? 아, 이거는 지금 하려고 그러면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나눠봐야 돼,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수로 나타내야 돼요? 어? 소수로.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구해줘야 돼. 이게 왜 이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 안 나와지는데요? 응?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걸 분수로 하니까 복잡하니까 3과 2분의 1 어차피 소수로 할 거면 이거를 3.5로 시작해 주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아. 자, 그럼 이제 나누기 한번 해볼까? 자기 자신이 없어? 자, 일단 나누기 할 때 이걸 3.5니까 그치? 얘는 자연수로 만드는 거였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10개 주니까 35라고 쓰고 얘는 3700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처음에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 그랬지? 자, 빼주면, 자, 일단은 여기 200은 몇 개 들어갈까? 일단 여기만 5개? 하나가 안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갈까? 5개. 5개? 5개는 너무 적은데? 그치? 6개. 7개. 일단 5개 먼저 한번 해보죠, 그러면. 6개면 초반데? 자, 6개 해보면 얼마야? 5, 5, 25. 그 다음에 3, 5, 15, 175. 대화에 맞죠? 5개가 맞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빼주자. 그럼 얘는 얼마야? 250 돼야 되겠지? 자, 이제 나눌 게 없으니까. 자, 몇 개 들어갈까?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 더 들어가면 7개. 7개? 자, 7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7, 5, 35. 자, 그 다음에 21. 자, 7개. 잘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뭐 들어가? 5가 남네. 자, 그럼 또 몇 개 들어갈까? 한 개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쵸?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선생님이 지금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돼 있어, 지금 이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몇째 자리까지 구했어? 둘째 자리까지 구했지? 자, 반올림 한다. 반올림 하면 뭐가 돼야 돼, 그러면? 7. 105.7. 여기까지. 자, 또 질문. 자, 46번이었죠. 자, 이거 질문한 사람, 이거 선생님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돼.
유명한 사람은 누군데? 있어요. 안경쓴 사람. 안경쓴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밖에 없잖아. 쌤이 질문했어요. 1미터죠? 그러면 미터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미터. 자, 그럼 여기서 10을 어떻게 적어야 돼? 95.18 나누기 뭐라고 해줘야 돼요? 미터가 뭐예요 그러면? 16.22가 돼야 되겠지? 아니야? 16..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미터가 기준이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칠 때는 그냥 소수점으로 그냥 써주면 돼요. 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구해놔야 돼? 셋째 자리. 그렇지.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구해놔야 되는 거야. 자,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27번, 28번. 선생님, 그럼 이거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네. 아니 반올림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네, 그게 바로 답이에요. 자, 43 쪽에 27번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94 나누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 3.6이라고 돼 있어.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 이제 나누기 한번 해 보자. 자, 그냥 나눌 수 있으면 그냥 나눠도 되지만 우리 그냥 어떻게 통일할까? 자, 여기 시작했어. 자, 우리가 이걸 36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면 여기도 10배 해줘야 되니까 얼마야? 19.4로 계산을 하자. 자, 일단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어? 19 안에 36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0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는 194가 되어서 일단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봐야 돼. 자, 몇 개 들어갑니까? 한 6개는 안 들어가겠네요. 5개. 5개 한번 해볼까요? 자, 5개 보면 6, 5 얼마야? 30. 자, 그 다음에 3, 5, 15 하니까 180. 그래, 됐네. 잠깐만, 지금 이거 194가 뭐야? 왜 저렇게 있지, 이거? 자, 이제 빼줍시다. 자, 빼주니까 이 얼마야? 14. 그다음 공을 하나 붙여주니까 140. 몇 개 들어갈까요? 3개. 3개? 자, 그러면 3을 넣어주고. 자, 그러면 3, 18. 3, 3이니까 108이 들어가야 되겠네. 자,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뭘 어디까지 구하라고 그랬어? 첫째 자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둘째 자리까지 구했으면 끝난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할 거니까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0.5. 그렇지. 얘는 답을 0.5. 근사값이에요. 근사값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림값이에요. 근사값이 근사값을 말고 어림값이라고 말해주세요. 맞았습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근사값이 뭐예요? 아니 그니까 그거에 정확한 뜻. 한자어야 한자. 아니 그니까 그 한자라. 근.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근사의 근사인가요? 오. 아 그 근사는 아니야. 가까운 근. 근사인가요? 가깝다는 뜻이야. 그 종이. 어림값. 근 근접할 때 근. 오. 근접이 뭐지? 아! 아니 너희 그 안경 쓸 때 원시 근시 하잖아. 원시가 뭐예요? 원자. 먼 게 잘 보이는 게 원시. 그 다음에 보통 너희 나이 때는 다 가까운 게 잘 보여서 다 근시. 쌤 난시 근시라 합니다. 저는 원시가 잘 안 보입니다. 원시. 아 보통 너희들 나이 때는 다 근시라고 해요. 자 그다음 또 질문. 자 28번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28번 맞았어요. 아니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자, 28번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셋째 자리까지 한번 도전해.
자, 만약에 안 되면 손 다시 얘기해. 다시 풀어줄 테니까. 선생님, 저 6번 문제예요. 19.4. 자, 이거는 27번입니다. 어, 틀렸다. 자, 빨리빨리 붙이세요. 오, 뭐야, 나 잘못 남았네. 아, 손가락 너무 아픈데? 잘 아파. 너무 찍어요. 몇 번 하라고요? 아니 아니 빨리 틀린 거 다 고쳐. 이제 바로 조금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왜요? 금요일이잖아. 그럼 시험 저를 이겼어? 미리 예고해 주셨어야죠. 했는데? 수요일에? 26번도 해주세요. 26번이요? 그래갖고 오늘만을 기대했지. 자, 왜 기대해? 26번 왜 기대하냐고. 자 보자. 왜? 한 대각선의 길이가 15.5인 마른 모의 넓이가 124입니다 마른 모의 다른 대각선 길이를 구해 보세요라고 그랬어. 어? 알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네. 아니 올라 정말 잘 나왔네. 그리고 원래 상준이가 태권도 끝나고 올라오거든요. 와 존나. 근데 제가 간 적이 없나? 있어! 쌤이 어떻게 아시고? 쌤 목이 왜? 어? 아 무섭다! 와. 앞으로 아. 이사 못 보겠어요. 야 우리 다 나가자. 저기요. 아. 이 질문 아 더 좋아하는 질문. 어, 26번 하고 해줄게. 미리 번호 얘기해놔. 예약하는 번. 거예요? 번호가 번호가 몇 번이냐? 25번도예요. 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47번. 47번? 네, 알았어. 자, 26번 먼저 하고. 25번 자, 26번 그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대각선이 얼마야? 15.5야. 그 다음에 다른 대각선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뭐 앞에다 네모해도 뒤에다 네모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 마른 모 넓이 구할 때는 나누기 1을 해줘서 그 넓이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124. 자, 거꾸로 계산해 봅시다. 질문한 사람이 대답해 주세요. 거꾸로 계산했는데 틀렸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불러봐. 124 곱하기 얼마? 2. 나누기 15.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자, 이거 너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풀이는 따로. 안 돼요. 아, 안 할.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맨날 다 안 해가지고 이거만 해야 돼요. 자, 알았어. 그래. 이거 하자.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얘가 뭐냐면 150으로 내가 쓸 거니까 얘는 뭐야? 2480으로 바꾸자. 자, 그럼 몇 개 들어가 일단 처음에? 한 개. 한 개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다 155를 적었어. 자, 그럼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얘는 3하고 930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몇 개 들어갈까? 한 6개 정도 들어갈까요? 네, 6개. 자, 그럼 6개 하니까 6, 5, 30. 자, 그 다음 얘도 6, 5, 30. 자, 그 다음에 여기 1, 6은 6 해서 9. 어, 딱 떨어져서 끝나버렸네. 됐습니까? 16. 자,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다? 그래서 따라서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이요. 47번이요. 어, 47번이요. 어, 이거는 아, 그래, 틀린 자,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이 2시간 18분인 그래. 어느 마라톤 선수가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시오. 그랬어. 자, 기준이 누구야? 시간이죠. 그쵸? 1시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준이 시간이야. 자, 마라톤 코스의 총 길이는 얼마라고요? 42.195km. 뭐라고 했냐면 42.195km를 자, 내가 얼마 동안 뛰었다고요? 2시간 18분. 어, 근데 시간으로 나타내야 돼. 1시간 당으로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내가 뭐라고 적어야 돼? 1시간 동안이 60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불러야 돼? 2와 60분의 18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이걸 소수 나타내야 되니까 6으로 놔두니까 얘 얼마예요 지금? 10분의 얼마야? 3. 됐습니까?
어. 그럼 이거 소수 나타내자. 단원이 소수기 때문에 42.195 나누기 2.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 칼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 아니면 너희가 직접 나눠? 같이 나눠요. 또? 네. 또. 왜요? 또 같이 나누기 바라는 거. 아니, 싫으세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선생님 반드시 해줘야지. 아, 근데 이거 좀 많이 어려워. 근데 그러니까 어려우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여기다 10배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 23 써주면 여기도 10배를 할 거예요. 그럼 얼마야? 421.95로 적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보자. 처음에 몇 개 들어가느냐? 46이 안 되니까 10의 자리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23이라고 적을 거야. 그럼 얘를 빼면 그럼 뭐가 나올까? 어? 19. 그럼 얘는 얼마야? 19, 1, 자, 9,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191이 23 몇 개가 들어갈까? 8개. 8개 들어가요? 8개. 그럼 8개. 자, 그럼 여기니까 뭐야? 24 써주고 그 다음에 자, 16 적어주니까 184 또 빼줄 거야. 빼주니까 얼마 남아요? 7, 9, 5가 남아. 자, 근데 여기서는 요 두 개만 또 봐야 되는 거라서 자, 79, 그러면 23이 몇 번 들어갈까? 한 세 번 들어갈까요? 35요. 세 번 들어가면 얘는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69가 돼야 되겠죠. 아, 칼을 잘못 적었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05가 되니까 105는 또 몇 번 들어갈까요? 옆으로 가면 되겠네. 어? 다섯 번은 자 들어가면 다 보자. 안 들어가겠죠. 네 번밖에 안 들어가겠네. 포.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근데 여기서 끝까지 구하기보다는 뭐라고 돼 있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야? 반원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올려줄 게 없으니까 정답 18.3 1시간 동안 간 거리 이렇게 주면 되겠죠? 어. 분수의 나눗셈보다 소수의 나눗셈이 왜 잘 틀리냐면 계산 실수가 더 잘 나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분수가 더 쉬워요. 응? 분수가 더 쉬워. 그러니까 분수가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소수를 풀어보면 계산 실수가 조금 많아져. 시험에서 분수 나와요? 근데 오늘은 좀 오늘은 분수만 합니다. 자, 연차만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다 끝났어요? 아,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험. 빨리 다 적어. 아니, 시험 공부할 시간. 시험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진짜요? 5분만 더.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니, 왜? 아니잖아. 저 고민인데요? 나 못 믿을 것 같아. 나 그러면 2분 줄게, 2분. 제가 못 믿을 5분은 안 되고. 네, 2분 동안 집중 해주세요. 아, 그럼 바로 시험 본다고? 안 돼요. 좋아요. 어? 바로 봅시다. 조용히 하고. 네. 수만비죠? 네, 수만비. 수만비. 시험이 수만비예요? 이거 40만 단이다. 우리는 항상 한 단원이 끝나면 특훈과 테스트를 봐. 그리고 그 항상 2주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금요일마다 봅니다. 금요일마다. 너무 쉬워요. 네, 그럼 완전 봐주세요. 어. 봅시다. 자, 봅시다. 다 덮으세요. 아니, 완전히 아, 쓸데없는 소리 한 명 해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줄 수가 없어. 아니야. 자, 책 다 덮으세요. 자, 그리고 옆에 오답 노트 꺼내라. 선생님 중간에 검사할 테니까. 아, 저는 저번에 한 번 오답 노트 보고 하나밖에 안 틀려서 하나밖에 안 틀려서. 자, 오답 노트 옆에다가 꺼내만 나 선생님이 알아서 볼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쉬워요? 쓸 게 없어서 그냥 되게 어려운 식 썼어요. 네모가 너무 많은데 이게 뭔 소리야?
나와 있는데요. 어? 어디? 아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거 번호가 안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2345 이거 번호가 뭐지? 뭔 소리지? 아니 1 나누기 6을 어떻게 푸는지 쓰라고. 네? 3번. 아 3번? 네. 3번에 1, 2, 3, 4, 5 나왔잖아. 번호는 뭐예요? 번호가 1번에 그 밑에 보기 1번 4분의 3이 맞냐? 에이? 2번은 2가 맞냐? 물어보는 거지. 아 맞냐? 이거 맞냐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모네. 지금 시험 시간 몇 분이에요? 20분이야. 너무 짧네. 한 번 질문가? 써야 돼요 이거 굳이 사서는. 아. 선생님,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할 거야. 선생님, 진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업 나눗셈에 6학년 1학기 1단원이죠?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더블에 안 써가지고 사연 표시한 건데. 오늘 며칠이야? 3월 15일이지. 네. 3월 15일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 전에 3월 13일 것도. 알았어? 네. 지금 3월 1일로 멈췄어. 체검차도 좀 한번 해봐야 돼. 자, 아니 티도 주고. 얼마 빨리 쉬었나? 이 채점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 두 번 연속 안 갖고 온 사람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토요일 날 학원 나와서 레스포스 30문제 푸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지금 은채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거든. 5단부터 안 갖고 온 사람. 이거 갖고 온 거 맞아? 갖고 온 거 맞아? 근데 5단 노트를 갖고 와야지 무슨 쓰던 게 아니라. 자 저번에 지금 세빈 은채 선생님부터 5단부터 검사 못 맡았어 두 명. 그게 오답 노트야? 내가 거기다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어려워. 이거 엄청 예전에 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야? 넌 저기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오면 넌 무조건 토요일 나와서 알았어? 아 글씨체요? 아니 여기다 하지 말라고. 오답 노트를 가지고 오라고. 없으면 사고. 살 돈 없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전화해줄게. 알았어? 제가 지금 문제 출제해줄게요. 너 지금 5단부터 여기다 해왔어? 네. 얘네들 봐라 지금. 근데 그 야 안되겠어 이거 사진 찍어서 5단 노트에다 해오라고 했는데 여기다 해왔다고 부모님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진짜 얘네들 어머니 얘네들 둘 다 5단 노트 살 돈이 없어서 여기다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에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단 노트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맞춰야지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이런 정도 또 써오겠네?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써오고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켜야지 여기다 안 써온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걸 가져서 그럼 나중에 너 5단부터 다음 달에 거둘 거야 그럼 너 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노트는 맞죠 그게 또 이제 또 따져 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노트는 맞잖아 그럼 정상이도 나눠주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여기서 파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5단 노트 거기다 써봐 알았어? 3번에 거기 번호가 1기, 3, 4, 5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1번에 4분의 3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림에 1번 있고 보기에 1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1번에 4분의 3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 위에 2에 여기 2가 맞는지 3에 3이 여기서 4를 넣으면 되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아 이게 2예요? 이게 2번, 2번은 얘를 얘기한 거야 3번은 얘를 얘기한 거야 4번은 얘를 얘기한 거야 5번은 얘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조용 자 여기 더 이상 이제 이 지문 이해력도 시험 테스트에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알려주진 않아요 알맞은 수 하나를 단어 이거 하나 써놓고 이해를 하라고? 자 다른 것부터 먼저 풀어 선생님 시험 몇 분 남았어요? 12분 아니 근데 진짜 간단한 질문 하나만 있는데 어떤? 그러면 그 2번
써있는데 네모 안에 써있는 거 그 네모 안에 2라고 써놓고 그걸 2번이라고 표시하고 2번 거기다 그... 2를 쓰면 맞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아! 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7번에 인구가 가장 작은 걸 골라라인데 숫자로 작은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몫이 작은 걸 말하는 겁니까? 몫으로 나타내었을 때 말 그대로 분모가 가장 작은 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숫자로요? 더 이상 뭐 힌트를 줄 수가 없어. 네가 지금 숫자로 읽으면 숫자겠지. 그냥 네가 그 뒤에 한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숫자지. 근데 네가 뒤에 엉뚱하게서 몫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몫을 왜 얘기해? 분모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분모. 그러니까 결과가 작은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지금. 죄송합니다. 저의 지문 예의력이 딸렸습니다. 지문 예의력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없는 걸 지어냈잖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딸렸어요. 조용히. 많이 남았습니다. 8분 남았어. 사과의 무게라고 그랬습니까? 네. 남은 어둠을 무기고는
이건 왜 못 먹여 이렇게? 응? 남은 오늘 다시 몇 번? 아니 14번 14번이에요 못 먹여요 그래서 3개를 3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남은 오늘 몇 분은 몇 미터든지 이렇게 못 먹여요? 아니 여섯 칸이니까 여섯 개겠지, 그렇지? 아니 그 남은 오늘을 녹이면 몇 리터가 되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물의 양인 거지, 물의 양. 아... 알았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하. 오늘 메스 저 오답노트 아는 사람은 민준이 너 혼자야. 오답노트 근데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안 해오면 넌 토요일날 나와서 메스포스 30개 시킬 거야. 근데 다음이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그러면 화요일 하지. 화요일 시키지 왜 굳이 토요일까지인가요? 아, 시간이 없어요. 그 차량이 없어. 차량이 없어서 토요일밖에 못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해요? 뭐 그거 끊어야지. 또 토요일날 계속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말고 만약에? 근데 선생님 저 육상대회 나와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선생님이 부모님과 통화해서 얘 이거 잘 안 해와가지고 페널티로 뭘 하려는데 안 된다 그걸 얘기 상담을 해봤지? 선생님 저 육상대회 나가서 토요일날 못 와요 갑자기 네 토요일을 왜 얘기해? 그럼 너가 오답노트를 안 했을 때 기준으로 말해야지 아 저 오답노트 했나요? 오늘 했잖아 했네 나이스 육상대회 약간 조용히 해라 그러면 일요일에 나와서 근데 저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세빈이랑 바꾸면 안 돼요? 얘가 너무 잘해요 아 아직도 숟가락 자, 4분 남았어. 어?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모를 때마다 엄청 아파요. 선생님, 저희 끝나고 뭐해요? 네? 디디 한다고요? 디디 선생님, 얼음이 고체인가요? 얼음이 고체인지 근데 거기서는 문제 풀 때 그거랑 상관이 없는 질문이야 네 과학교 수업과 관련이 있어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물리도 아니고 뭐 있어? 나 한번 불펜으로 돼요. 불펜이 더 느낌이 기다려.
같이 하자. 아직 2분 남았어. 자, 빨리 풀어. 아, 그냥 빨간색으로 해. 한 2분 정도 남았을 거야. 조용! 시험인데 누가 말을 해? 끝나갔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 아, 잠시만요. 쌤, 이거. 자, 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이름 썼는지 확인하시고. 아, 이름 안 썼다. 자, 맨 위에 이름 쓰시고요. 이름이 이미 써있는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뒤로 바꾸고 두 명 두 명씩 바꾸고. 여기는 이렇게 둘이 바꿔. 여학생 둘이 바꾸고. 나이스. 여기는 이렇게 세 명이 바꿔. 아니 여기 두 명 앞에 두 명 바꿔. 아니 이렇게 둘이 바꿔. 나. 세 명이 바꿔 거기는. 자, 그 다음에 이름 위에다 맞은 개수 쓰는 겁니다. 맞은 개수라고 그랬어.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5번에 3, 6번에 2. 7번에 3,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1, 13번에 2. 13번이요? 네, 아니 12번에 2, 13번에 2. 14번에 1. 13번에 2. 15번에 4. 여기까지. 자, 거기다 맞은 개수를 써주세요. 이름 위에다가. 14번에 14번에 1. 10번에 4 맞죠? 10번에 2. 자, 이제 돌려주세요. 잘 봤다 좀. 아, 실수해서 틀렸어. 몇 개 틀린?
아 이거 내가 체크하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이슬람을 믿어야지. 떡하니 답을 좀. 자, 예, 저기 맞은 개 수 펴놨을 점수 좀 기록하게. 여덟 개요. 바로 원래 12개 맞는 건데. 8살이니까 8개 맞았죠. 왜 뚫린 거야? 선생님 인정을 보통 아닌데. 이거 왜요? 올랐죠? 올랐어. 2개 올랐네. 이거 6개였는데 뭐래? 네가 알잖아. 왜 모르는지. 나 기억도 안 나. 선생님 왜 저렇게 기억나? 나 이중에 14개 맞은 적 있는 거야. 자, 이제 틀린 거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7번이요? 자, 7번 잠깐만 봅시다. 자, 몫을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몫을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모만 보라는 얘기야. 기약분수가 뭔데요? 기약분수라는 건 약분이 다 끝났을 때. 약분이 어떻게 됐을 때요? 다 끝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는 딱 봐도 분모가 작은 게 알았어요? 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분모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3번이에요. 언니! 저 고치게 했는데.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모르겠는데. 자, 8번 좀 봐봐. 8번은 몫이 작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억은 뭐야 그러면? 36분의 5지. 네. 그다음 니은은 24분의 3이죠. 네, 예, 24분의 5. 근데 24분의 3인데 약분이 될까 안 될까? 어디죠? 니은이요? 니은은 8분의 1로 정리. 자, 약분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디귿은 뭐라고 적어야 돼? 24분의 5. 24분의 5라고 쓰고 자, 니은은 16분의 3 이렇게 써서 비교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은 4번인가? 4번이라고. 잘 봐. 몫이 작은 것부터 쓰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분자가 1이었던 애 하나 있었지? 네. 누구였지 그게? 니은. 니은 8분의 1이었지? 니은이 먼저. 그럼 니은이 가장 작을 것 같고. 아, 니은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옆에 숫자를 먼저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해봐. 알았어? 36분의 5하고 24분의 5하고 아니, 24분의 5가 더 크죠. 그치, 24분의 5가 더 크고 36분의 5가 더 작겠죠? 네.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비교해야 돼. 그러면 36분의 5와 16분의 3도 비교를 해줘야 돼. 맞습니까? 네. 16분의 3이 더 커요. 오늘은 두 개 하면 15개 넘는다. 아, 조용히 하고. 자, 그러면 요 둘 중에 누가 큰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통분이요. 통분해줘야지, 그치? 그럼 요 두 개 통분해주면 뭘로 통분이 돼? 몰라요. 얘 통. 두 개 통분해줘야 돼. 70인가? 아닌데. 통분. 안하고 풀었네. 실수니. 자, 만약에 생각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몇으로 나눠줘야 돼? 얼마야? 2로 나누면 얼마야 얘는? 18과. 그럼 얘는 얼마야? 8. 또 뭘로 나눠줘? 2요. 자, 2로 나눠지면 얘는 얼마야?
9. 얘는 얼마야? 4. 그럼 더 이상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8, 9? 아니야. 8, 9래. 4, 9죠, 4, 9. 자, 그래서 얼마 나와? 144 나와? 자, 그래서 144로 표현해 주려면 얘는 144분의 몇 배 했어? 4배 했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20. 얘는 144가 되려고는 몇 배를 해줬을까? 9배를 했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144분의 얘는 얼마가 돼? 27.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커? 16분의 3이 더 크겠죠? 네. 그럼 누가 더 작아?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지. 네. 기억이 더 작아요. 맞나요? 기억? 네, 기억이 작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 정답입니다. 12번에 2번 맞죠? 12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1이었다고 했어요. 어? 저거 12개예요. 뭐라고? 저 12개예요. 12번에 2번이 답이에요. 어허, 잘못 쳐주면 안 되지. 12에 2. 자, 다 고쳐? 자, 빨리 고쳐서 이거 5단 노트에 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몇 개요? 응? 몇 개요? 일단 8번에 1번 맞죠? 응? 8번에 1번. 네, 8번에 1번이에요. 8번에 3번 아니야? 기억구. 8번에 3번 아니에요? 8번에 3번이에요. 8번에 3번이 아니에요? 2번이에요. 8번에 1번입니다. 야, 1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네. 1이요? 내가 지금 뭔데? 아니야. 뭐야? 나 뭐 본 거지? 18번도 뭐 본 거지? 야, 니네 시험지 이거 다 고쳤어? 네. 풀이 다시 적었어? 예주 적었어? 이거 풀린 거? 틀린 거? 일단 저 구체 상태 얼음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틀려 지금 고쳐야 돼. 이거는 시험인데. 여기서 고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오답 노트로 다시 해오는 거야. 쉽지 않고. 실수. 선생님 저 실수 세 개만 했어요. 선생님 저 고체 상태 얼음 해주세요 이거. 고체? 네. 고체 상태. 자, 자, 물 7분의 4리터를 6칸에 나누어 담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6으로 나눠야 되겠지. 예. 이해 가요? 예. 6으로 되나? 아니 6칸으로 나누어 담았다고. 안 되잖아. 6칸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6칸 중에 그 3개가 뭐야? 곱하기 그 3개가 이제 그 물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3을 다시 해줘야지. 곱하기 3. 곱하기 3. 자, 그럼 결론이 뭐야? 6으로 나눴다가 곱하기 3 했다는 뜻은 뭐야? 나누기요. 그렇지, 나누기랑 똑같다는 뜻이죠?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식을 다 적어야 되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7분의 4 나누기 6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3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적어도 10 아닌가요? 저건 10이 아니, 근데 질문이 네. 15번. 15번이요? 15번. 선생님. 와, 4 저번 6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인지 모르고 3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이 실수한 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 또 고치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자 15번 설명합니다. 자, 한 상자에 8개씩 들어있는 사과 5상자의 무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과가 총 몇 개 들어있어? 8개. 40개. 바로 40개. 40개의 무게가 16과 3분의 2kg 뜻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한 상자에 6개씩 들어있는 배 4상자라고 했으니까, 배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24개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그래서 사과 무게는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된다? 3분의 50, 16과 3분의 1을 뭘로 나눠주면 돼? 4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8과 얼마야? 7분의 1을 뭘로 나눠줘야 돼? 2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의 무게가 더 무거워? 배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구해준 다음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구해주는 빼요. 것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빼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몇 번이에요? 선생님 저희 그럼 기입 보세요. 아니 먼저 다 고쳤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잘 들어. 이제부터는 요 시험지를 우리가 옛날에는 교재 사이에 넣어놨는데 교재에 넣는 거 아니야. 다 통일하기로 했어. 어디에 넣냐면 오답 노트에 붙일 거야. 알겠어요? 저는 오답 어디에 붙인다고요? 오답 노트. 그러니까 막 오답 노트를 막 이거 조금만 여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 알았어? 네. 자 오답 노트에 이걸 다 껴놔. 껴놓고 집에 가서 여기서 틀린 거 중에 골라서 오답 노트를 다시 해오시면 됩니다. 저 틀린 거 딱 틀린데? 그럼 너는 그걸로 하면 그냥 오답 노트 끝나는 거지, 그렇지? 오답 노트 어디다 붙여요? 선생님 근데 그... 거기 오늘 날짜 끝에다 딱 그 사이다 껴놓는 거예요. 날짜가... 그 책, 책 교재에서 틀린 거랑 교재에서 틀린 거 세 개랑 여기서 틀린 거 세 개 아니에요? 아니야, 합쳐서 무조건 세 개야, 항상. 그러면 그냥 시험 세 개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아니, 시험지가 더 크다, 어제? 살짝 붙은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우리가 디딤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자. 어, 가로등. 1번. 아무리. 응용에서 최상위로 1번. 저희 48쪽 2번 해야 돼요. 어, 우리 이거 지금 1-1번, 1-2번까지 다 했나 안 했나?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하라는 대로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자, 확인 한번 해볼 거야. 한 명씩. 아. 야 빨리 외워. 자 선생님 여기 지금 20m가 있는데 예. 20m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를 4m 간격으로 4m 간격으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돈을 10,000원씩 떨어뜨릴 거야. 4m 간격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뿌릴 거니까 그럼 총 선생님 돈을 몇만 원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거야. 묻는 사람한테만 대답해. 4m 간격이요. 자, 예준이한테 먼저 물어볼게. 4m 간격으로 선생님이 돈 만 원을 여기다 떨어뜨릴 거야. 그럼 총 몇만 원이 필요할까? 30만 원. 예? 아니, 그. 5만 원씩 또 5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아,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아니죠.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럼 6개야? 네. 5만 원짜리.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6장이 필요하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처음과 끝을 할 때는 우리가 20을 4로 나눠준 다음에 더하기 1이요.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네, 기억나요? 네. 정확히 왜요? 응? 왜요? 아,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화장실 갔었어요. 자, 여기 잠깐 봐봐. 4m 간격으로 선생님 이걸 자르면 총 이게 몇 등분이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5등분이네. 5등분이면 5개를 심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심게 되면 여기서 심게 되는 자리가 이 칸은 5칸이지만 여기 찍어야 되는 요 점은 6개가 나와. 한 개 더 나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냐면 여기가 벽이 돼서 만약에 심을 수가 없어. 그럼 양쪽에 두 개를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빼기 1을 해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이어져 있는 그냥 거. 그대로 그렇지 그냥 이 나눔 그 자체가 똑같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똑같다 라고 그랬어. 그 세 개를 구분해라 그랬어요. 그럼 뒤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응용에서 최상위로 선생님 근데 한 명씩 물어보면 되는 거 응? 한 명씩 물어보면 아 여기 또 물어볼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 이런 거 싫은 걸 더 시켜야지. 선생님 악마예요? 선생님 싫은 걸 더 시키면 선생님 악마 아니라 미친개라고 그랬어. 강경태 선생님 싫은 걸 시키면 의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잠깐 해봐. 악마라고 해야지 악마는 뭐야? 악마는 뭐야? 선생님 발음이 그래요. 좋은 것만 시키면 게임하고 놀았지. 악마 아니에요. 자, 2번. 자, 수카드 6904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중에서 몫이 가장 클 때라고 그랬네요. 자, 몫이 가장 클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누어지는 건 크고, 그치? 나누는 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가장 크려고 그러면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 9.6 그렇지, 9.6 0.46 아, 이건 조금 쉽다. 이건 너 좀 쉬운데? 자, 뭐야? 잡아주세요. 9.6 나누기 0.4 해주시면 되겠죠? 너는 아이들이 정말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자, 선생님 말 이해가 안 가? 가요. 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몫을 직접 구해보는 거야. 자, 일단 여기 네모에다 적었니? 네. 네모에? 네. 자, 네모에 9.6 나누기 0.4. 자, 이렇게 써줘. 자, 그런 다음에 나눠보는 거야. 나눌 때는 이렇게 안 나누고 우리 어떻게 나눠? 10을 곱해요. 10을 곱하자. 자, 그럼 몇 개 들어갈까? 두 개. 24개요. 그럼 4개. 자, 몇 개 들어갔어? 24개요. 정답 24. 어,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위에 건 쉽고 아래 건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1번, 2-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2-1번, 2-2번이요? 2-1번, 2-2번. 선생님 맨날 5-2는 맨날 어려워요. 아, 그래? 5-2? 그러면 2-1을 여러분이 해봐. 2-2는 설명 같이 하더라도. 선생님 언제 시키세요? 뭐 하고 싶어? 가장 작은. 가장 하고 싶으니까 그러지. 조용하고 하세요. 2-2번까지요? 2-2번까지 합니다. 2-2는 같이 한다고요? 아니 일단 해봐. 시도 한번 해볼게요. 트라이. 아, 안 되면 같이 하는 거라고 했어. 소주 한 자리. 이 소주 한 자리면은 자연수 한 다음에 소수 좀 찍은 다음에 한 자리 이거. 풀이를 보니까 다시 읽어봐. 한번 줄게. 모두라고 그랬잖아. 넌 다 카드를 쓰지를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응. 값이 이게 나와야 되냐고. 이건 좀 너무 안 돼.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식 자체가 설정이 틀렸어. 모두 하는 거지. 근데 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번도 하세요. 2-1번 큰 사람들은. 아, 아, 안 됐으면 어려운데 이거. 아, 됐고 맞았어. 민규 언니가 아, 김대빈 교수님. 선생님, 왜 계속 운동을 시키시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건 맞았는데 너도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2단 1번은 대부분 거의 다 얘는 아직 맞지 않네요. 7점이 다 맞나? 어, 거의 다 맞았네. 거의 다 맞았는데 2단 2번은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자, 일단은 2단 1번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2단 1번 답은 0.164야. 맞아, 어, 맞았다. 6성 어머. 0.164야. 근데 2-2번은 여러분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 봐봐. 시간이 없어서 4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번까지도 못 할 것 같아. 몇 분대요? 어? 그럼 숙제예요? 20분대. 2-2. 어, 숙제로 나가야지 뭐. 2-2번은 164야. 자, 2-2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카드 몇 개 있어 지금? 숫자 카드 몇 개 있어? 5개. 다섯 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라고 그랬어. 모두 한 번씩 사용하셨어요? 아니. 아니야? 모두? 모두. 아니, 아, 모두.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식을 봤더니 아 그냥 카드 소수 한 자리만 신경 써서 몇 점 몇? 몇 점 몇?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야. 아. 자,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보자. 한 개는 자연수가 10의 자리인가? 자, 그렇지. 10의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숫자가 6, 2, 8, 1, 5. 그러면 몫이 커지려면 나누어지는 게 몇 자리 수가 돼야 돼, 그러면? 세 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치? 알았어? 아, 10의 자리, 1의 자리. 근데 소수가 한 자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앞에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러면? 가장 큰 숫자. 6.5 나누기. 그렇지. 86.5 나누기.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1.2. 1.2. 1.2. 1.2. 아, 1.2. 됐어요? 이거를 바꾸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애초에 수수점도 안 찍고 계산하려죠. 자.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거를 865로 바꾸고 12로 바꿔서 자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첫째 자리. 그럼 내가 어디까지 계산해놔야 돼? 그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개 들어가요 처음에? 7개. 자 7개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는 84가 되니까 빼주면 25가 되니까 몇 개 들어가요? 2개. 그럼 얘는 24가 되니까 1이야. 맞아요. 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0.8 어 안 들어가네? 그럼 0이라고 써줘야 돼, 그치? 네. 어 그럼 이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그럼 몇 개 들어갈까? 8.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어 얼마가 될까요? 56. 뭐 여기까지 필요 없죠? 네. 자 우리가 구하고는 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니까 얘 반올림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 72.1. 그렇지.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된다? 72.1이 되는 거지. 맞았다. 자, 풀이 안 적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72.2였어? 네, 72.2이 되는 거죠. 언제 이제 소수 좀 안 찍고 맞았으면. 자, 그 다음에 심화 유형 3번. 자, 이건 여러 번 했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문제 잘 읽어보자. 심화 유형 3번. 너 지금 뭐 보는 거 자꾸 막?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시계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선생님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본 거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화면 얼마나 잘 생기게 나오는데 선생님 안 보이는데? 시간 안 보세요? 여기 나오면 보여요. 지금 귀주가 학생들 앞에서 시간 한 번 봤다고? 그 다음에 그 오늘 김세빈님 말투가 오늘 선생님 못 받아주겠어. 한 번만 더 하면 너 선생님한테 한 번 혼날 수 있어. 미리 얘기했다. 네. 점점점 어느 정도 선생님 허용해 주니까 약간 이제 버릇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한 명 이렇게 봐주면 다른 한 명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 오늘은 상준이가 안 오니까 좀 드려진 거지. 이거 걸으면 더 심해질 수 있었어. 자,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해를 잘해야 돼.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 선생님 티라노사우루스다. 어쩌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 세 개인데요? 이분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러고 따라하고 있어. 그래 나 티라노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응?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티라노가 아니라 광경병 아니겠네.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쌤은 지금 당장 과학관에 가셔야 합니다. 왜? 살아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21세기에 발생했습니다.
3-1번. 선생님 규정기 광견병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 광견병 걸리기 그 전에 몇 백만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저요 미친 티라노한테 물린 건 바로 죽습니다. 미친 계란을. 네, 그 다음에 휘마유형 3번. 자, 휘발유 1.4리터로 15.96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리터의 가격은 2,040원이라면 이 자동차가 74.1km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랬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구해야 돼. 첫 번째. 휘발유의 가격.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휘발유 1리터. 1km 가는데 몇 리터가 써져 쓰여지는지 그걸 먼저 구해야 돼. 2,037. 저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가격이 1km. 1km 가는데 몇 리터? 그렇지, 몇 리터가 소모되는지 그걸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야? 1km야. 그러니까 요걸 파악하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힘든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를 잘해야 되지만 뭐가 잘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있잖아. 그치?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96km. 그거는 1리터가 기준이잖아, 그러면. 그래요? 반대 상황이 된 거지. 그럼 15.9.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1.4 나누기 15.96 나누기.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총 자 1리터로 가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문장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상준이 오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시간상 세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자, 심화유형 4번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4번하고 4-2 두 개를. 끝인 줄 알았는데. 왜 다 과학? 6시간 29분. 오, 그렇구나. 자, 조용해. 4번? 자, 배가. 자, 선생님 수업 설명하는 때 한번 잡다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아, 선생님 4번? 네, 4번이요. 배가? 4번. 아, 배에. 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기. 자, 문제 길어. 다 필요 없는 거지만 읽을게 일단. 네. 배에 시동을 걸면 프로펠러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물을 뒤로 밀어내고 동시에 배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빠르기는 강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강물의 빠르기만큼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16.2km를 가는 배가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 강물이 1시간 45분 동안 21km를 간다면 배가 42.3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소수로 구해보세요. 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강물이 그러면 1시간 동안 간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강물이 한 시간당 가는 거리. 시간 나누기 기준. 그렇지. 시간 나누기가 아니라 한 시간이 기준이면 내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게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만 시간을 나누기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강물이 한 시간 동안 간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1시간 45분 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21 나누기 1시간 45분을 시간으로 써야 된다고. 오, 네. 그럼 뭐라고 해봐야 돼? 1과 60분에서 자, 1과 얼마라고요? 60분에 약분 45. 자, 그럼 약분 될까요? 안 될까요? 4분의 3.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나누기 한번 해보자. 근데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소수로 합시다. 그럼 21 나누기 얼마야? 1.75로 바꾸자.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1.75요. 아니. 자, 봐봐. 자, 여기 지금 2100 나누기 175 이렇게 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175로 나누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잠겨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네!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 어떻게 될까? 12, 하나 12. 들어가니까, 그치? 175. 그 다음 빼면 얼마야? 빼면 얼마야? 숫자는 앞에서부터 말해서 모르겠는데 자, 350 몇 번 들어가? 두 번이요. 두 번 들어가. 자,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한 시간당 강물이 몇 킬로미터 가는 거야? 12킬로미터. 12킬로미터 가는 거야. 됐어?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든 게 뭐냐면 강물은 12킬로미터 가는데 배 속력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배는 어느 정도 빠르게 돼 지금? 16.2킬로미터. 16.2km래. 근데 여기서 잘 들어. 강물이 그런데 강물하고 배하고 흐르는 방향이 똑같으면 그 속력을 어떻게 해주래? 돼요. 합해주래. 합해주래. 과학 원리라고 들어봤어. 자, 그래서 합한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28.2km의 속력으로 간다라는 뜻이야. 근데 혹시 지금 2단계라고 있는 거예요? 네, 2단계까지 했어요 지금. 1단계 답이 얼마였냐면 12였어. 아, 거기까지 했는데 저게 2단계는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더했어. 2라면 3번. 자, 그 다음 3단계. 배가 42.3km를 가는데, 자, 지금 1시간에 얼마 정도 간다고 해요, 얘가? 28.2를 가니까 2.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치? 그러면 42.3 나누기 28.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야, 시간 이제 다 됐을 거야. 시간이 없을 거야 아마.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계산하자.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요? 1이요. 아, 1. 1이야? 아니요. 네, 1이에요. 1은 아니죠. 1.5.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1.5. 1.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 뭐라고 적어주면 되죠? 1.5시간. 자, 하고 숙제는 51부터 어딘지 아시겠죠? 56까지. 오?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공룡도 기대지 말자. 네, 뒤출 무한을 피웠다. 어차피 선생님 근데 그 시험에서 틀린 문제 안 하고 그냥 교재에서 틀린 문제로만 해도 돼요? 아니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틀린 거 먼저 해야지.